방진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이게 바로 횟집하고 죽은 거는 저 어시장 바다가 풉니다. 이런 가자미 같은 경우는 양식을 아직 못 하거든요. 물에 한 그릇 시켜도 매운탕하고 생선구이 동시에 세 가지 맛을 볼 수 있습니다. 딴 데 가면 물에 원조 하는데 화항하고 이런 데까지 거기보다는 사람들이 배들이 일로 왔기 때문에 여기가 물에 원조라고 할 수 있어요. 배를 타고 나가면 거의 한 달이거든요. 거기에 다른 반찬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갈 수가 없었어요. 이 양념장만 가지고 가면 사과든 배든 과일은 그대로 가지고 가서 같이 깎는 겁니다. 비비면 지금 현재 물이 이렇게 나오죠. 이래가 물회가 됐다 해갖고 이제 물회가 유래가 되는 겁니다. 여기 내려오면 꼭 한번 먹어봐야 됩니다. 물회. 이게 과즙이 들어가니까 달콤하다 해요. 쫀득쫀득하고 그냥 입에서 녹아요. 어느 집이든 물회는 어느 집에 들어가도 다 맛은 있어요. 물회든 해지는 보통 10% 할인을 해줄 겁니다. 자전거 타면은 무료로 커피를 제공합니다. 서해에서 배 타고 와도 여기서 기름 차이가 나가. 바로 울릉도로 못 가고 여기 기름 차이가 나가게 딱 되어 있는 이런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. 팥이 진짜 맛있네요. 진짜 맛있다니까. 그러니까 제 싱싱한 회를 먹을 수 있습니다. 조업을 해서 중간 유통 과정을 빼고 직접 갖고 오기 때문에 아마 다른 곳보다 좀 더 저렴하고 싱싱한 대게를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와우! 아이고, 뜨더라. 이거 해피생각 다 뛰겠다. 방어진항이 와서 오시면 꼭 대게집에 들러주세요. 맛있습니다. 이것도 쿠폰북에서 10% 할인. 볼거리가 여기 술도에 다 몰려있어요. 해는 저쪽에서 뜹니다. 간접은 저기 있습니다. 술도는 여기 있습니다. 그러면 당연히 해가 여기가 먼저 뜨겠죠. 이쪽에 다 고기가 붙어있어요. 그러니까 이쪽이 낚시 이제 포인트가 되어버리고 있는데 한 꽁치. 울산에서는 해녀들이 직접 잡아갖고 파는 데가 거의 몇 군데가 없어요. 철도 주차장 있는데 해녀의 집에 와서 직접 잡아가지고 여기서 알고 예. 있습니다. 이렇게 돌아서 요렇게가 요렇게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봐야 될 곳. 여기 술도입니다. 저하고 같이 다녀보시는 게 어떠셨습니까? 우리 자전거 펀딩에서 제가 말씀 못 드린 것들이 너무 많은데 꼭 오셔서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예, 감사합니다.